진짜 지금 제일 중요한 올해 6월 모의고사, 올해 9월 거기서 얻어내셔야 분명히 유형이 반복이 돼요. 무조건 100%야. 이번에 나온 신유형 무조건 나 무조건 한 번도 그 불일치한 적이 없어요. 6월 9월에 신유형 툭 보여주고 내년에 써먹어야지 이런 갠생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이에요. 수능이 이제 30일 깨졌어. 요거 약간 느낌 다르거든, 인정? 수능이 한 달 남아서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올해 특수한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12월 초잖아. 추워지기 딱 시작하는 그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더 추워질지 몰라요. 눈길 밟다가 무조건 미끄러진 사람 나옵니다. 인정? 12월 3일 되잖아? 메인 기사 무조건 그 달린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12월 3일 무조건 그 기사 나온다니까? 굉장히 춥다고 날씨가. 자, D-30. 최상의 컨디션 건강관리. 그 뒤쪽에 미리 재수 염두 둬서 난대. 이미 재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왜 공부했는데? 너의 왜 11개월을 날려버려? 추노할 거야? 해조선이라고 외치기만 할 거야? 조선 다 갈 수 있어? 미국과 총 맞으면 어떡해? 사실 이렇게 팩폭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나에게는 수능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요. 딱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 소화하고 오겠다는 생각을 딱 봐야 되는데 너무 미리 재수를 염두에 둬버리면 그 수능날의 경험, 그 돈 5만원 아깝다는 게 아니야. 그 경험을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 다섯 번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실전 연습, 점수대별 영역별 학습 전략. 여기서 또 실전 모의고사 보이들이 나와요. 하루에 하나의 실모를 풀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놓쳐버려. 근데 뭐겠습니까? 실모도 얘네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한 5개만 풀고 다 풀었다고 한다? 1번부터 30번까지 절대 안 풀어, 인정?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에? 다 풀었다? 레게나 오케이? 한성원 모의고사? 끝! 뭐해? 왜 딴 문제 안 푸는데? 그러면서 실모 다 풀었다고 주장하는 그 실모충들 적당해야 되는데 진짜? 야 그럼 1일 1실모가 아니야! 나중에 합치면 주 2.5라니까? 이건 직업 마려운 거야 여러분들. 12월 3일 실시하는 2021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특유의 그렇죠. 여기서 아파버리면 안 돼. 형 나 내일 시험인데 아파. 어쩔 건데? 이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프다는 핑계로 시험 못 보면 오케이 나 아팠으니까. 근데 성적표 남... 왜 아팠지? 그걸 돌이킬 수 없어. 본인 건강관리도 이제 실력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냉정해? 사회가 그래. 초연한 자세로 끝까지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밈밈이도 된다. 이거를 포스트잇 보고 붙여놓으십시오. 학습면에서는 새로운 공부를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한국사까지 조금 넘어가도 되겠다. 하루의 사이클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는 어려웠던 내용 공부하고 빠르게 자는 느낌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익숙한 EBS 교재와 교과서를 통해 마무리 정리를 하고 탐구는 괜찮은데 특히 동사세사 이런 느낌들. 정치화법, 지엽적인 부분들 확인. 국어, 수학, 영어, 교과서요? 이거는 조금 좀 선 넘었다. 마무리 정리라고 정리해둔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게 오답노트 좋죠. 모의고사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몇 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제를 풀 때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이때 모의고사 상엑스 모의고사 이런 거 풀잖아? 형 76점인데? 바로 나가리야. 지금까지 계속 국어 1등을 유지했던 애도 76점이야 그 모의고사? 힘들어요. 그거 보고 잘 본 사람 본 적이 없어. 편차 크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 이건 정말 괜찮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멘탈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씨 못하죠 이러다가 수능날 모닝도 못 사고 즉사하잖아? 끝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하루하루 컨디션이 수능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모토로 움직여야 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것만 다 맞추고 와. 현장 가면 다 아는 거겠지. 이런 어떤 무모한 자신감이 지금은 도움이 돼요. 그 자신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국어부터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 모르는 건 버려. 하지만 아는 거 다 풀었을 때 2등급, 1등급이 나올 줄 누가 알아. 그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 됐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능에서 자신감 있게 딱 잡아주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능도 수능이지만 이달 몰려 있는 대학별 고3 및 면접. 그렇죠. 수능보다 중요한 건 대학 입시죠. 마지막 그 승부, 면접, 혹은 논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전에 이번에 현장 녹화라든가 비대면 면접이 좀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을 앞에 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미리 붙을 텐데? 이러지 말고 끝까지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집중력을 쏟아서 할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누구나 해요. 어차피 옆 사람도 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안 한다? 금방 떨어집니다. 누구나 하는 시기. 인정? 미리부터 재수를 염두한 자세 그물이다.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부가 부족하거나 모평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 미리 재수를 각오하고 하고 수능을 연습 삼아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잠시나마 위로가 될지 모르나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쉽다.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기 위해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은 절실할 필요하다. 너무 근데 부담감을 느껴서도 그 중간선을 잘 공기 반 소리 반이란 말이 있지 않? 딱 그 중간 소리, 그 JYP 느낌으로 딱 숨을 쉬셔야 됩니다. 너무 간 것 같은데? 오케이 죄송합니다. 내년 정시비를 들어가는데 여건이 재수에 유리하다는 기기 겨루지 말고 내가 바로 나눴어. 정시비를 의미 없어. 반드시 201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재수 쉬운 줄 아니? 나를 봐. 자 실전 대비 연습인데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점. 그렇죠. 올해 수능시험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6월, 9월 모평 출제 경험과 난이도를 잠깐 준비해 주. 진짜 지금 제일 중요한 올해 6월 모의고사, 올해 9월 거기서 얻어내셔야 돼. 분명히 유형이 반복이 돼요. 무조건 100%야. 이번에 나온 신유형 무조건 나 무조건 한 번도 그 불일치한 적이 없어요. 6월, 9월에 신유형 툭 보여주고 내년에 써먹어야지 이런 갠생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이에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본인이 취약한 영역을 파악해 보완해야 된다.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온 영역보다 앞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 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실천 중요하다. 여기서 저는 플러스 알파, 부족한 과목만 하다가 또 익숙한 과목 읽는다? 특히 국어하고 영어 잘하신 분 잘 기억하세요. 국어하고 영어 잘한다고 해서 남은 기간 수학하고 탐구만 해야지? 이러다가 국어 바로 피똥싸. 국어 같은 경우 안 읽으면 바로 여러분들 감이 떨어져. 그래도 하루에 3-4 지문씩은 읽어줘야 감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글 읽는 과목들은 수능날 이제 글 안 읽히잖아? 그럼 바로 엄마 감성 나오고 바로 옛생각 나면서 바로 강대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어려운 세교재 학습은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문제 매달리지 마. 30분 동안 30번 잡잖아? 그 뒤에 답지 보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잡으면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듭니다. 특히 수학 같은 거 30번, 21번 이런 거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다. 수능 날 풀 거야? 이러고 그냥 보세요. 근데 모든 걸 못 풀어. 보는데 수능 날 풀겠지? 아유 못 풀겠네.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조금 그래도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또 마침 수학 30번이 나왔네요. 수학 30번 문항처럼 과목 내에서 단원이나 유형별로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점. 그렇죠. 이게 현역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많이 해당되죠. 나 그냥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과목이라든가 영역별로 문제를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한 지문 국어 3등급만 맞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한 지문 날리셔도 되고 수학 같은 경우 2등급. 자 그러면 21번 30번 날리시면 되고 뭐 이런 느낌들.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도 방법이다. 근데 그러다가 얻어걸리면 개꿀이고 21번 가도 결국 객관식이잖아 수학 같은 경우도. 수능 당일 수험표 뒷면 정답을 적을 줄 생각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수능 시뮬레이터 때 깜빡했습니다. 댓글은 남겨드렸거든요. 이 가채점표가 문제가 뭐냐면 저 때는 제가 5년 동안 가채점표 검사하자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최근에 부정행위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채점표를 이제 시간당 그 국어 수학 영어 감독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검사를 하시던가 아니면 초반에 싹 다 검사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준비를 해가세요. 스티커형 거를 준비를 해가시던가. 그거 어디서 주나요?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줍니다. 아니면 입시 사이트들에서 배포를 하는데 에바다 에바 꽁치 참치다 그러면은 그냥 뒤에다 쓰세요. 그게 왜냐면은 가채점표가 이제 부액이 잘 나눠져 있어서 쓰기가 편하거든. 근데 그냥 쓰다 보면 네가 글씨가 거의 개발 세발 거의 못 알아보는 수준이 아닌 이상 다섯 개의 식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이런 식으로 딱딱딱 쓰면은 나름 괜찮아. 분량 조절만 잘하시면 가채점표를 없어도 그 수험표 뒷면에서 써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 좀 잘하시기. 어차피 수험표는 책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나왔죠. 지금 고3분들 계시나요? 손 좀 들어보세요. 12시 44분에 지금 있다고? 과감하게 얘기할게. 자라. 방송은 수능 끝나고 들어오자 우리. 이거 아니야 얘들아. 아 이거 맞아. 여기까지만 봐. 요 영상만 보고 나가. 게임은 보지 말자. 너네가 지금 게임 봐서 되겠어? 프로게이머 준비할 거야? 임요 아니야? 페이커야? 담원이야? 그럴 수 없잖아. 보고 나가라고. 맞잖아. 리얼 펀팩트다. 독감 예방철 미리 맞고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제가 방금 전까지 스쿼트를 했거든요. 풀 스쿼트 이런 건 필수. 왜? 와이. 허벅지가 빠개져. 허벅지에 힘이 전반적으로 안 들어가면 수능날 화장실로 왔을 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좀 반복된 내용인데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별로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권 한번 읽어볼까요? 국어는 독서를 중심으로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하되 문단 분석을 통해 글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지문에 대한 이해와 추론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수학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개념의 연결구조를 확인함으로써 개념의 활용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부담은 적지만 빈칸 추론 유형 같은 고난이도 문제에 대비하고 요즘은 순서 삽입이 더 어려운걸요? 자 저는 하위권이기 때문에 하위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과목별 기본 개념들 실전 문제 풀이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수능은 핵심 개념이 반복해서 출제될 뿐만 아니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11월인데요? 지난 몇 년간의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에서 활용된 기본 개념 다시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모의고사 5등급인데요? 기출문제를 풀 때 문항별로 시간을 적이고 너무 어려운 문제 매달리기보다 일단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오답 문제를 통해 틀린 문제의 개념과 풀이 방식을 확인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오답 노트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위권의 기본이 이거야. 변명이 많아. 엄마랑 싸우면서 다 이겨. 인정? 어휴 들어가 임마. 아유 네 아빠 닮았다. 어머니하고 싸우면 절대 지지 않아 이 친구. 이 변명의 클라스가 어우 차원이 달라 얘네들은. 바로 길바닥에 던져놔도 거기에서 여러분들 공부 시작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 말빨은 정말 세요. 내가 세잖아. 영역별로 학습 전략이 있는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가 진짜 수능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는 강사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으니까 국어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국어 제일 중요한 점 뭐다?
안 떨려야 돼요. 그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 국어에서 딱 흐름 타고 글에 딱 몰입했을 때 수습을 읽히는 건데 중간에 흐름을 못 타고 계속 붕붕 뜨잖아? 그럼 무조건 영역별로 한 쪽이씩 틀리는 거야. 그 지문 자체 이해를 못했어. 그냥 문제에서 하면서 내용 일치하다 끝나는 감성이거든. 완벽하게 1등급 이상을 조준하려면 진짜 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이 지문 이렇게 쓰겠다고 예측할 딱 하고 정보 같은 거 어디 있는 위치 딱 기억나고 거의 2급이 되지 않은 이상 수능장에서 1등 받기 진짜 힘들어요. 그 낯선 지문에 대한 돌파 능력, 이게 진짜 키워진 게 진짜 중요한데 방법은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실무를 많이 푸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 단기간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문학 지문은 다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문학 같은 거 연계 많이 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수능장 가서 무조건 개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 비문학에 시간을 쏟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안 나면 똥 싸는 거야. 여러분들 수능장 가가지고 문학 때 EBS에 있었어? 하는 순간 1등급에서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비문학 마지막 지문을 제대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수학 갈게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도 30번 문제 늘 그게 있었는데 수능날 30번 문제 맞추면 레게노지. 수능날 30번 전체가 6월 9월보다 무조건 어렵다, 이건 장담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을 역시나 남겨둔 게 진짜 중요해. 시간 배분이 진짜 수능날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 헤쳐나가는 느낌? 여유 있는 시간에 아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느낌? 특히나 이제 수학 나영 같은 경우에 요즘 21번 같은 게 수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개꿀이죠. 다 써보면 되잖아. 그 수학 풀 때 딱 생각이 안 나면 바로 넘어가야 돼. 14번에 멈췄다? 넘어가. 15번도 모르겠다? 넘어가. 16번도 모르겠다? 넘어가. 17번도 모르겠다? 미안. 자, 그건 제가 어떻게 못 맞겠습니다. 내가 그 연속 4개짜리는 힘들겠다. 미안해. 자, 6월 모의평가 1등급이 8%, 9월 5, 6%, 지난해 수능 7%였습니다. 올해 모의평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 6월 모의평가 19, 9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출제되었는데요. 실제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정도 나이대. 이게 뭐 베스트죠. 근데 영어에서 글쎄요, 큰 이변이 있을까? 영어는 정말 무슨 말 하는지만 파악하면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까지 한 줄이라 더 읽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고 주무세요. 왜? Why? 눈을 감는 것만으로 조금 리프레시된 효과가 있잖아. 한국사 때는 빨리 풀고 다음 탐구를 위한 능력치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탐구도 마찬가지죠. 동사세사 수능날 개꿀이죠. 시간 어택에 그 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생윤까지는 괜찮죠. 근데 사문이 타이번 뛰기 지리지. 이번에 사문은 찍히던데 애들? 배치이동 도표가 쓱 빠졌던데? 그거 보면서 사문 선택자들이 만점 맞으면 개꿀이겠지만 한두 개 틀려버리더라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개념 문제 빨리 푸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을 거예요. 그동안 도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으면 기역, 디귿까지 답 나오면 빨리 넘어가는 손가락 걸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탐구는 운송합니다. 역시